지현이 뒤에 오후에서는 어떤 내용 배웠나요? 시간 묶고 답하기 배웠고 당연히 숫자들 잘 알고 계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물어볼 땐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오케이, 무슨 요일이니라고 물어보는 일요일이 영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Monday. Sun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모르세요? 그래서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오케이.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데이. 요일 전부 다 무슨 데이죠? 그래서 무슨 요일이냐라고 물어볼 땐 오케이. 몇 시인지 궁금하면 What time is it? 무슨 색깔인지 궁금하면 무슨 책인지 궁금하면 무슨 영화인지 궁금하면 무슨 영화인지 궁금하면 뭐 할까? 무슨 꽃인지 궁금하면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면 됐습니까? 그 중에 시간이 궁금할 때는 time is it. 시간 묻고 답하기엔 숫자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하겠죠. 이제 맨날 뭐야 1, 2, 3, 4, 5, 6, 7, 8, 9, 10까지만 아는 게 아니고 11, 12, 20 이런 것도 알아야 알고 있죠? It's 7 o'clock. It's 7 o'clock.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7 o'clock. 7 o'clock의 뜻이 뭐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더 What time it is를 묻는 말 하고 싶으면 is it 되겠죠? 네, 어클락은 정각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정각일 때, 1시 정각, 2시 정각, 3시 정각 이럴 때 어클락을 씁니다. 그냥 it's seven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It's 7 o'clock. 그냥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무슨 영화인지 궁금할 땐 What movie is it? It's 12 o'clock. it's 12 o'clock. It's 12 o'clock. 오케이, 그러면 2는 영어로 12는 20도 있죠. 좀 있다가 알아야 되겠죠? 알고 있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무슨 it? 색깔인지 궁금하면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time is it? What day is it? 요일이 궁금하면 뭐라고요? What day is it? It's 3:30. It's 3:30. It's 3:30. It's 3:30. 예, 13은 뭐예요? 13. 예, 안녕하세요. 13 뭐다? 13. 20, 아, 20은 뭐예요, 그럼? 20. 12는 뭐였어요, 12? 12. 그러면 4, 14, 40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4는 5. 14는
익사는 안녕하세요. 14는 13은 좀 여기 써 있네요. 13 14 14 30 배승이 남이스 31 31 31 31 32 12 12 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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